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시황. 원래는 이 시간은 장마감 시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일로 먼저 살짝 순서만 좀 바꾸겠습니다. 예,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예, 많은 분들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연합인포맥스에 보시면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금리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금리도 올라가는 모양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증시 반도체주 공급 부족 사태 상승했다. 차트 패턴은 주의하자. 차트 패턴에서 잠깐 말씀드린 여기서 다이버전스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가 지금 약세를 이제 계속 띄고 있죠.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CPI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벌써 2% 넘었다고 주장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잠깐 좀 볼까요, 그러면? 미국 국가 부채가 너무 과다한지 여부는 국채 금리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채무 원리금 비용, 상환금 비용은 위험을 측정하는 최적의 지표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죠?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자. 그래서 2023년 말까지 부채 잔액이 35조 달러.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국채, 여기서처럼 10년 국채 금리가 3.4%, 현재에서 한 더블이죠. 지금 1.71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이자 비용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991년 수준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언제 이제 기축으로 돌아서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금 부채 증가율이, 지금 미국은 부채 증가율, 중국이나 인도는 기업 부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가계 부채는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 거잘좀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제가 파동상으로 봐도 그렇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한번 추세선 돌파하더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표를 봐도 이제 상승이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1차적인 목표치는 94. 이런 놓으시고, 그러면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고점 부분. 여기에 이제 살짝 조정주고 갈 확률이 높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유로죠. 유로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점도 못 지키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약세다.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자,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결국에 돈의 흐름인 환율은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서 잘 보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0년물 실질 금리입니다. 자, 마이너스 0.67. 지난 금요일이고요. 26일 보시면 0.6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살짝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0, 0 수준을 이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이 조정이 크게 안 들어오는데, 이때는 상당히, 그때 나스닥이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그런 거꼭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면 10년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3월 18일 고점이 얼마냐면요, 1.1%.
754. 예, 지금 1.744. 예, 조만간 요 고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거래일 내려오고 4거래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지금 진정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요 2까지는 예, 열어놓으시라. 일단 3파, 그 다음에 4파, 5파까지 2.4. 예. 그러면 계속 얘가 어떻게 되냐,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거 진정된 게 아닙니다. 네. 왜냐, 40년 만에 지금 여기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예.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인 30년물. 예. 얘는 드디어 다시 올라섰죠. 예. 2.4.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현재 플러스 있어요. 네. 그래서 얘 목표는 2.83. 네. 요거 추세선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얘가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냐. 예. 보통 채권 투자자들은요, 예, 장기물부터 먼저 팝니다. 팔 때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 중국이나 아시아 쪽의 그 채권의 금리가, 예, 이쪽 30년물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 머니 무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예, 그런 이유도 있다. 잘 좀 보시고. 자, 금리차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좀 보시고요. 금리차 특히 10년물과 2년물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WTI. 네. WTI 같은 경우 3월 8일 고점을 찍고, 지금 일단은 지금 요 음봉, 3월 18일 날 요 음봉에, 예, 엄청난, 예, 하락이 있은 후에 그걸 계속 못 보는 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지금 여기 매도세가 상당히 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하고 전환선 역전이 됐습니다. 데드 크로스, 네. 후행스팬, 자, 그 다음에, 캔들 바로 머리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균형의 추는 확실하게 기울진 않았는데 매도가 조금 더 우위인 걸로 보여지고, 요거 고점 상승, 고점 하락, 다이버전스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네,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원유는 잘 팔로우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쪽 그 자산시장 중에서 상당히 큰 버블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나의 종목으로서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패턴이 생기는 거 아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이고요. 네. 역전되기 직전이고,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 네, 캔들 위에 있고, 모든 또 가격은 또 요 두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패턴을 봤더니, 자, 하나, 둘, 셋. 자, 왜 기로에 서 있냐? 이쪽에 고점을 넘으면, 예, 여기 고점을 넘으면, 예, 추세적인, 예, 역사적으로 더 랠리를 펼칠 거고요. 고점 못 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 구름대를 붕괴시켜 버리면, 네, 패턴 완성입니다. 예. 3, 산, 헤드 앤 숄더. 예. 자, 그런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지나 봐야 됩니다. 예. 이쪽에 매기가 얼마나 쏠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 산 형태면, 넥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를 붕괴시키면, 예, 요 라인. 네. 그래서, 지금 여기와,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간격이 비슷합니다. 요 간격이. 예.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 얼마큼 매기가 더 쏠리냐. 네, 그게 문제인데. 자,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기 고점이 계속 올라갔는데 지표에서 고점 계속 내려왔죠. 이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넥라인과, 예, 구름대를 이탈할 확률이 높다. 이탈한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거 꼭 참고 좀 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P 500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3선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 요 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3,988. 넘어서 4,000 갈지. 예. 아니면 진짜 여기서 이제 머물고 내려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서서히 띄고 있다. 아직은 쌩쌩하다. 예. 전환선 기준선 위에 횡스팬 캔들 위. 네. 자, 그래서 쌩쌩한 모양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요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에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뭐다? 예. 다이버전스 생겨서 시원할 것이다. 내려올 확률이 높다. 자, 역사적 고점이 3월 18일입니다. 네, 이게 역사적 고점인데, 과연 이 역사적 고점을, 예, 계속 갱신을 할까? 예, 저는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이게. 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대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시연할 건지, 네. 참 난망합니다. 이거. 네. 우리가 전혀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폭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다이버전스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 3선을 그릴지, 네. 헤드 앤 숄더, 네. 그거 꼭 체크하시고, 앞으로 향후 며칠 동안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S&P 500.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얘가, 그래서, 이 음봉, 네. Falling 3 method 지금, 네. 상당히 신뢰도가 높죠. 음봉 후에, 이 음봉을 못 넘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 네. 내려올 확률이 높다. 파동 지금 그리고 있고요. 네, 후행스팬 구름대 밑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입니다. 자, 파동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1,500까지 일단 A파동 열어놓고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라고요. 지표값도 지금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48입니다. 48이면 하락에 그러니까 50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이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ACD도 지금 네, 음해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글쎄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완벽한 하락 추세인데 예, 좀 뜸을 좀 드리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라면 예,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락으로 나올 때는 뭐가 있다? 예, 금리에 뭐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금은비입니다. 자, 금은비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진행 중인데 네, 얘가 역사적인 저점이 30 정도였어요. 30. 네. 저점이 35. 네. 그죠?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더 내려와야 되고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네, 은값을 더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파동으로 아직 C파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자, 이 저점까지 도전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은값이 금값보다 많이 쳐준다. 금은비. 예. 그래서 금은비에 따라서 은값이 상당히 좀 평가가 좀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파동상으로는 A파, B파, 지금 C파가 진행 중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금입니다. 자, 금은, 얘가 이제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달러. 아, 그 다음에 이제 혹자는 뭐 비트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은, 네, 보험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과 은을 소량씩 좀 모으자. 그런 주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종이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그거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조금씩 예, 모아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는 좀 내려오고 있죠. 네. 달러 강세. 자, 그래서 이런 값으로는 4,000불 이상 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회 1파, 지금 3회 2파 조정 중인데 만약에 여기
예, 1700대 이걸 깨고 내려오면요. 한 50%까지는 또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왜? 달러 강세가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린 보험 차원에서 잘좀 보자. 예. 자, 그 다음. 자, 은인데요. 금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예. 저점에 대해서 여기, 예, 전체 파동에서 보면 이게 이제 2파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3파 진행 중인데, 예, 금보다는 조금 높이 있죠. 예, 금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여기 있는 AGQ로 뭐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얘가 이제 보면 중요한 거는 여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이제 매도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이유는 달러에 있다. 달러 강세 때문에 얘가 힘을 좀못 받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도 상당히 비쌉니다, 요새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시중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실물을 좀잘좀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번에 그 김정호님께서 소개시켜준 은 AGK 두 배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파동이, 자, 1파, 그 다음에 2파거든요, 요게. 예. 그래서, 하나, 둘, 예,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네. 요렇게 돼 있고, AB, ABC. 그러면 AB, 그 다음에 C.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거 만약 일탈하면요, 파동이 다른 겁니다. A,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파동 진행 상황,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따로 요거를 좀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연습 매매, 연습 매매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금과 은을 실물을 왜 사야 되느냐? 네,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물, 실물이 왜 필요하냐? 네, 여러분 예전에 그 저기 시집 갈때 이제 저 친정에서 폐물 같은 거 많이 해주죠. 그거는 폐물을 해주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활용하자.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금은 실물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권유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금은 판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일단 그럼 이걸 왜 권해 드리냐? 네, 종이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네.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실물 금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없는 살림에 또 많이 또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예, 생활이 빠듯한데 거기다가 사실 이자도 없는, 네, 그 다음에 수익도 안 나는 금은을 사서 뭐 하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실물로 조금씩 그냥, 예, 실물 차원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 네.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훌륭한,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금과 은은, 예, 올라간다. 실물이든 아니면 이런 뭐 ETF든, 네, 다 올라가게 돼 있다. 네, 파동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AGQ 같은 경우는 연습 매매 차원에서 이런 저점이 오면 한번 사보고 조금씩,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물 투자가 아니고 이거는 위기 대비용, 예, 저축입니다. 저축. 네. 그 다음에 이 AGQ는, 예, 연습 매매용이다. 예. 그래서 어떤,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네. 그래서 현재 파동은 1파, 2파, 그 다음에 3파가 진행 중인데, 혹시라도 요 저점을 깨는 상황이 생기면, 네, 좀 다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두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보험이다. 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보험. 예. 보험.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거는 뭐 어디 썩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오래 둬도, 예.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노후에 이것도 팔아서 써도 되고요. 예. 그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을 거니까. 이런 건 진짜 보험이니까. 보통 보험 계약할 때 얼마 정도 하죠? 짧으면 5년. 네. 그 다음에 좀 길면 10년.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20년 이렇게도 되죠? 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투자하실 목적이시면 AGQ나, 그 다음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UGL, 예, 요것도 예, 두 배짜리입니다. 금이죠, 금. 얘는 실물하고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지금 보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61.8% 근처까지 와 있어요. 5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으로 보면 지금 이게 거의 다 이제 2파가 보이시죠? 아까하고 좀 틀리죠? 네. 그래서 1파, 2파. 그죠? 그다음에 이제 3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매매 하시고 투자 목적이시라면 자신 있으면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진입하고 청산하는 거는 여러분 네, 개인 책임하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거의 61.8% 근처 와 있는데 아무튼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매도 물량이 정확하게 ABC를 그렸고요. 네, 여기 지금 저점을 찍고 좀더 내려올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잘좀 보시고 지표값도 저점 찍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고.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느 시기에 들어가냐. 자, 여기서 이게 만약에 파동으로 보면 자, 3의 1, 자, 3의 2죠. 네, 그다음에 3의 3할 때, 여기도 돌파할 때. 예. 83달러 돌파할 때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는 간만 보고 있다가 아시겠죠?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간만 보고 있다가 지표값 참고하면서 여기 돌파할 때 예, 이때는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왜? 파동이 이제 확실하게 1파, 2파, 이제 3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이 가고 이게 2011년경이 120달러까지 갔었네요. 네, 어마무지하죠?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연습 매매용 아니면 뭐 투자용으로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과 은 차트는 실물, 금은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보니까 보이시죠? 이제 2파, 그죠? 예. 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판단하시고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당연히 공부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네. 팩트 체크 예, 팩트도 있습니다. 참고 잘 하시고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